알파벳으로 QRST를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호롱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로어의 QRST를 그려보겠습니다. Q는 뭔가 달팽이? 달팽이 느낌이에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몸이 이렇게 생겨서. 완전히 Q 모양은 아니지만, Q의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눈부터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눈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접혀 있습니다. 약간 할아버지 느낌도 나고 처음에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또 Q는 다른 알파벳 로어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눈동자를 네모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색칠을 해줄게요. 반대쪽 눈도 그리는데 옆에 얘보다는 좀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이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꺾이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그 눈꺼풀을 그려주고 그래서 살짝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혀있죠? 접혀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코가 막혔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몸통을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 와야겠네요. 요거를 대충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그려야 저도 많이 틀리지가 않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밑에는 일자로 그립니다. 슈, 옆으로 일자로. 그리고 여기가 달팽이 그뭐 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할아버지 맞나 봐. 여기 뭐, 검버섯 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할아버지의 그, 생기는 그런 검버섯. 입은 길쭉하고, 가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Q 완성이에요. 다음은 R입니다. R. R을 여기 먼저 이렇게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R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혀 있고 R도 살짝 접혀 있는 느낌이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접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오고요. 옆으로 가서 여기 위에까지 쭉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여기 이게 여기랑 이렇게 이어지면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고요. 얘는 여기 뚫려 있는 데가 눈이네. 이게 왜 알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에요, 눈. 눈동자는 작지만 네모로 표현해주세요. 여기도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 밑에도 주름. 주름. 그리고 입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입이 약간 하트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 하는 입이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 그려주고, 주름. 이쪽도 주름.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혀를 그려주면 R 완성입니다. 생각보단 안 어려웠나요? 자, 다음은 S를 그려볼게요.
S는 뱀처럼 생겼어요. 스네이크처럼 생겼죠. S. 눈이 납작하고 길입니다. 아, 너무 작게 그렸나?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납작하고 길게. 그리고 눈동자 약간 네모로 그려줍니다. S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뱀 모양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거는 S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꼬리.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가 살짝 꼬리 이렇게 선이 삐져나와 있어요. 왜 이를 S 하고 있는 입이죠? 입을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빨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S 완성이에요. 아, S 좀 잘못 그렸다. 여기 좀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조금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T입니다. T는 양옆에 눈이 달려 있어요. 네모나고 길쭉한 눈을 그려줍니다. 양옆으로. 그리고 눈동자도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주세요. 네모나고 길쭉하게. 여기 주름 그려주고 일자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보다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좀더 가운데로 선이 더 오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쭉. 바닥을 그려야 되나? 바닥을 안 그려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닥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빨을 그려줍니다. 이빨. 네모나게 입을 그려주고요. 이빨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제 지금 펜이 굵고 잘안 되네요. 자, 이렇게. T까지 완성입니다. 아, 좀 T를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조금 입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자,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색칠해봅시다.